아유, 나의 옛날 이야기를 한번 같이 켜드리겠습니다. 우쿨렐레 코드에 잘 맞게 한번 코드를 바꿔봤는데요. 일단은 카포를 세 번째 플랫에 꼽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C 코드. 1번 줄 3번 플랫. 그 다음에 C 메이저 7은 2번 플랫. 1번 줄 2번 플랫. 자, 이렇게 하시면 1번 플랫, 1번에 1번 플랫이 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법은 간단하게 그냥 맨 처음에는 다 치시는 거예요. 네 줄을 딱. 그다음에 3일 이렇게 쳤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번 플랫에 3번 줄을 잡아주시면 A7입니다. A7. 그다음에 요것도 2번 플랫에 4번, 3번, 그다음에 1번에 2번을 잡아주시면 D마이너. 요거를 두시고요. 그다음에 1번에 2번 플랫이죠. 2번 플랫 잡으시고, 그 다음에 2번 플랫에 3번 줄, 1번 줄을 잡으시면 G7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주법을 사용했어요. 맨 처음엔 다 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D마이너도 다 치시고, 7도 C도 그래서 여기서만 박자를 이렇게 써요. G7 잡으시고 4 3 2 1 2 4 3 2 1 2 이렇게 잡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철없던 사람아 할 때는 E7이 나오는데 E마이너7이 나오는데요. E마이너7은 2번 플랫에 3번 줄, 2번 플랫에 1번 줄을 잡아주십니다. 철없던 사람아. 여기서 나오는 주법은 고고 주법입니다. 해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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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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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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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업, 다운. 한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철없던 사람. 디마이너. 시세븐. G7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줍어서 말 못해서는 그냥 내려주셨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어려운 거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A 서스포는 이렇게 잡으신 건데요. 3번 플랫에 1번 줄을 잡으시면 C 코드인데 여기서 이번 줄을 1번 플랫 잡으시면 서스가 됩니다. 따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대여 난 기다리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딴.
잡고서 세 번 뛰고서 업,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